낙지. 요거 광어? 광어. 요거는 서비스로 주신 겁니다. 아까 보신 광어보다는 조금 작은 놈인데, 그래도, 아, 맛있게 생겼네요. 자, 한잔 오랜만이요. 먹읍시다.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아이고, 이쁘구나.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 찌릿박입니다. 네, 제가 오늘 나온 것은 궁평항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너무 꽝치는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오늘 궁평항에서 망둥이라도 잡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아, 여기 면목동에 사는 나갈못 동생하고 같이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 뭐 잡히는 거, 아시는 바와 같이 99.9%가 망둥이죠. 네, 그래도 0.1% 기적을 바라고 오늘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온 나갈못 동생이 춥다고 소주 먹고 있어요. 얼른 안주를 잡아줘야지 될 텐데. 아, 진짜. 한달 전만 해도 딱 던지면 5분 만에 파바박이었는데. 아이, 그치. 완전 가을이고 난리. 여러분, 지금 던져놓은 지한 시간이 넘었는데, 날이 너무 추워서 애들이 먹이 활동을 안 하나 봐요. 에, 진짜 지렁이가 물속에서 얼어 죽었겠다. 잠깐만. 지렁이나 갈아줘야지. 지렁이 만지는 것도 손이 너무 싫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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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니야. 입질이야. 야, 안주 잡았다. 야, 안주 잡았다. 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추위에, 이 추운 날씨에, 아,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망둥이를, 아, 축하합니다.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얼른 집에 가자. 어우, 춥다. 물, 아우, 춥다. 예. 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뒤에 보자. 아, 여러분, 확실히 겨울은 겨울인가 봐요. 이제 망둥이도 입질이 거의 없어요. 아, 이제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낚시는 어떻게 해야지 될지 걱정이네요, 벌써부터. 어? 입질은 없었는데 뭐가 묵직하네요. 여러분, 잡았습니다. 잡았다. 잡았다. 저거 봐.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저분들, 저 뭐야? 엄청 큰거 잡았어. 구경 가자. 아이고, 대박이야. 아이고, 대박이야. 우와. 아이고, 대박이야. 이거 사, 얘, 얘, 인생 사진 찍어야 돼. 야, 집에 와서 뻥좀 치게. 아유. 우와. 60은 되겠는데? 아이고, 자연산광어 이런 게 어디서 나왔어, 이런 게.
이런 대박이 어딨어. 아이고 누가 고기 안 나온다 그래 바다에. 아이고 그래 망둥어 100마리 잡으면 뭐 이런 거 한 마리 잡아야지 그래. 대박. 오, 대박이다. 아이고. 와 여러분들 보셨죠? 궁평항에서 저런 게 잡힙니다. 저런 게. 아 궁평항 다니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오 진짜 크네. 아휴 부럽네요. 아 나는 언제 저런 거 잡아보나. 예 이상 낚시를 마쳤고요. 아 확실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입질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아 그리고 오늘 정말 좋은 구경했습니다. 궁평항에서 망둥이 말고 어마어마한 광어가 잡히는 거를 봤는데 와 정말 정말 부럽더라고요. 0.1%의 기적은 제가 아닌 다른 분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 오늘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조금 따뜻해지면 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